눈썹 문신 지우고 오신 분들 중에서 원장님 문신 제거하다가 뭐 붉은색이 재발했어요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오늘은 눈썹 문신과 아이라인 문신 제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요즘 이제 눈썹 문신의 경우에는 여성분들은 물론이고 남성분들도 굉장히 많이 시술을 받으십니다. 문신의 기술도 발달을 해서 짱구 눈썹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마치 눈썹의 결을 살려서 실제 눈썹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눈썹 문신이나 아이라인 문신이 잘못되어서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색이 변하면서 지우기 위해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심하진 않은지, 눈 가까이라서 위험하진 않은지, 몇 번 정도 해야 지워지는지, 완전히 지워는 지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이러한 눈썹 문신과 아이라인 문신 제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눈썹 문신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문신이란 기계를 사용해서 여러 바늘을 피부 표피를 뚫고 진피층이라는 안쪽 부분에 잉크를 던지고 나오는 원리입니다. 자, 이러한 잉크가 진피층의 존재를 하면 우리 몸의 청소기, 즉 마크로파지, 한글로는 대식세포가 잉크를 잡아먹고 림프관을 통해 체외로 배출이 됩니다. 근데 입자가 자기가 잡아먹을 수 있는 능력보다 더 큰 잉크 입자를 먹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남게 되는 잉크 입자들이 문신이 되는 것입니다. 눈썹과 아이라인에 예전에 많이 했었던 문신과 요즘 많이 하는 반영구 화장이라고 불리는 것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반영구 화장은 결국 화장을 오랫동안 유지시키기 위해 문신 방법에서 유래된 기법으로 문신에 비해 훨씬 얕은 층까지 침투를 시키며 이때 넣어주는 색소의 주된 성분이 아이언 옥사이드입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보다 흐려지는 경우가 많으며 레이저로 문신 제거를 하더라도 색소 성분 중에 철, 아이언 성분 때문에 붉은색을 띄어서 추후에 붉은색 제거를 위해 추가적인 시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눈썹 문신 제거하러 오신 분들 중에서 이러한 붉은색 부분으로 변해서 걱정돼서 오시거나 치료하는 중간에 붉은색을 띠게 되어서 검정색이 붉은색으로 바뀐 줄 알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엄밀히 말하면 문신 잉크 중 철 성분이 남아서 붉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눈썹 문신이나 아이라인 문신 제거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스위치 레이저가 문신 제거에 주로 쓰이는 레이저인데 이러한 레이저가 타투 잉크를 작은 입자로 분쇄를 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청소기가 잘 잡아먹고 림프관을 통해서 빠져나오게 하는 원리입니다. 자, 근데 이때 아이라인의 경우에는 우리 눈동자에 너무 가까우니 아이 실드라는 것을 끼고 진행을 합니다. 눈동자에 넣을 수 있는 마취제를 넣고 아이 실드를 끼운 다음에 진행을 하는데 우리 아이 실드를 낀 상태에서는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눈썹 문신의 경우에는 피코 레이저의 등장으로는 예전 레이저 방식에 비해서 눈썹을 뭐 태운다거나 눈썹이 빠져 보이는 현상이 덜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눈썹이 하얗게 탈색되고 태워지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저의 경우에는 아주 가는 막대를 사용해서 보통 눈썹의 결에 역방향으로 세워서 진행을 합니다. 털이 이렇게 누워있게 되면 문신 제거를 위한 피코 레이저에 조사되는 털의 면적이 넓어져서 이러한 탈색이나 빠져 보이게 되는 현상이 더 잘 나타나므로 털을 최대한 세워서 수직으로 조사되는 레이저에 닿는 털의 면적을 최소화하게 합니다. 눈썹 문신 제거에서 피코 레이저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Q스위치 방식의 레이저를 사용해서 레이저 발생으로 인한 기계적으로 우리 때리는 효과로 문신 입자를 잘게 깨뜨리는데 이때 기계적으로 때리는 효과, 즉 포토 메카니컬 이펙트뿐만 아니라 레이저가 입자를 때릴 때 열이 발생되는 효과인 포토 서멀 이펙트도 발생되게 됩니다. 자, 이때 주변으로 열 전달이 너무 크고 길게 되는 경우에 타투 잉크 주변 조직에 손상을 입게 되어서 흉터와 같은 조직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잉크를 분쇄시키고 주변 조직으로 여전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의 조사 간격이 짧아야 하기 때문에 기준에 쓰이는 나노초 단위의 Q스위치 레이저보다는 피코초 단위로 조사되는 레이저가 문신 제거에서는 효과적입니다. 즉, 더 잘게 쪼개진 레이저 간격으로 더 큰 최대 출력을 방출하는 피코 레이저가 문신 제거에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일반 색소 질환들보다 특히 문신 제거에서 나노초 단위의 기존 레이저보다는 효과의 차이가 극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눈썹 문신이나 아이라인 문신 제거 시 고려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색소의 종류, 문신이 새겨진 깊이, 시술하는 피부과 의사의 숙련도에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색소의 종류에는 뭐 검은색이나 회색 등의 어두운 색은 치료가 쉽지만 초록색, 노란색 같은 색소는 치료가 어렵습니다. 자, 문신이 새겨진 깊이는 우리 깊이가 깊거나 여러 층에 걸쳐서 산발적으로 잉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표면에 그리고 밀집돼서 잉크가 뭉쳐있는 것에 비해서 치료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자, 문신의 위치의 경우에는 텐션, 즉 장력이 많이 가해지는 부위는 예를 들어 뭐 움직임이 많은 부위는 움직임이 적은 부위보다 흉터가 더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고출력으로 치료하는 것은 흉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피부과 의사의 숙련도 차이적인 측면에서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색소의 종류별로 또 깊이별로 에너지가 다르게 조사되어야 하는데 자, 무조건 세게 잉크를 깬다고 좋은 것이 아닌 이유는 주변 조직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색소나 깊이 그리고 부위에 따른 적절한 에너지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의사의 숙련도가 중요합니다. 자, 눈썹 문신이나 아이라인 문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부터 제거하면 되냐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자, 일단 최소 6개월 이상이 필요합니다. 문신을 하면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표피의 손상에다가 플러스 자연적으로 작은 입자들은 우리 몸의 청소기인 마크로파지가 잉크의 작은 입자들을 어느 정도 청소해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치료가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럼 반영구 화장의 경우에는 얼마 만에 지워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딱 용어로 나누어져 있지는 않지만 눈썹이나 아이라인, 뭐 헤어라인의 반영구 문신이라 해서 잉크를 진피층 깊이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금의 문신 방법처럼 정교한 기계를 사용하거나 이렇게 하진 않았기 때문에 애매하게 색깔이 번져서 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요즘은 반영구 화장이라고 해서 깊이가 진피층 위에 표피층 정도까지만 위치하게 색소를 주입해서 수개월에서 뭐 수년 정도에서 서서히 지워지는 방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들어가는 아이언, 즉 철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붉은 기운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즉 반영구 화장도 잉크가 주입된 깊이와 종류에 따라서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뭐 수년 정도 이상 남을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눈썹 문신 지우고 오신 분들 중에서 원장님 문신 제거하다가 뭐 붉은색이 재발했어요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눈썹 문신이나 아이라인 문신 제거의 간격과 횟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문신은 잉크의 밀도나 깊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략 1개월 정도 간격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몸에 하는 타투의 경우에는 제가 최소 10회 이상이 필요하다고 설명드리는데 눈썹 문신과 아이라인 문신의 경우에는 이것보다 짧게 걸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실제로 잉크가 신체 다른 부위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얕게, 특히 요즘 반영구 화장이라 해서 더 얕게 잉크가 들어가기도 하고 다른 타투 부위처럼 다양한 색이 섞여서 들어가지 않고 보통 단일색이 들어가고 또한 색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더라도 아이라인의 경우에는 약간 색소가 남아있더라도 뭐 속눈썹에 의해서 크게 티가 나지 않으므로 일반 다른 부위의 타투보다는 짧은 횟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눈썹 문신과 아이라인 문신 제거 후에 붓기는 또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신 제거 이후에 잉크의 함유량이 높은 경우는 약간의 붓는 현상이나 물집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눈썹 문신에 비해서 아이라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피부가 굉장히 얇은 부위이므로 우리가 다른 부위의 문신 제거에 비해 피코레이저가 이 잉크를 폭파시키면서 생기는 조직 반응으로 눈꺼풀이 붓는 현상이 수일 정도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라인의 경우에는 스케줄을 잘 조절하고 치료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보통 바르는 스테로이드 연고 처방이나 뭐 아이라인의 경우에는 눈에 들어갈 수 있는 연고를 처방해야겠죠. 자, 먹는 약을 통해서 이러한 레이저가 잉크를 때리면서 생기는 조직 반응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눈썹 문신 제거 후에 눈썹이 날아가 버린 것은 새로 자라나요? 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자, 우리 눈썹에도 멜라닌, 즉 색소가 있기 때문에 레이저에 의해서 탈색이 되거나 날아간 것 같은 현상이 보이지만 이는 시간을 가지고 다시 자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뭐 단, 레이저 에너지 출력이 너무 높지 않을 때입니다. 아이라인과 눈썹 반영구 문신이나 화장은 여성분들은 물론이고 최근 남성분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술을 안전하고 확실한 곳에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거나 지우고 싶을 때 안전하게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연세더세피부과 원장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